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후라이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탐사단조 프라이팬입니다. 저렴이 후라이팬으로 가격 대비 코팅 잘 되어 있고 막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인덕션 호환 안 됩니다. 4위는 라겔라 카디엔라이트 프라이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후라이팬으로 3중 코팅되어 있고 가벼워서 손목 부담 적으며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라겔라 통주물 후라이팬입니다. 통주물 후라이팬으로 내구성 매우 우수하고 모든 여론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통주물로만 구울 수 있습니다. 2위는 셰프원 316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입니다. 스댕 후라이팬으로 요리 입문용으로 좋고 통호중으로 열전도율 높으며 볶는 요리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1위는 테팔 인덕션 후라이팬 세트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후라이팬으로 공간 활용도 높아지고 코팅 매우 오래가며 중앙 열 센서로 예열정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